빈손으로 나가기 싫으면 소송 준비해. 확신이 들었거든. 이 결혼 생활을 끝내야겠다라는 확신. 재원이에 관해서 혹시 저한테 해주실 말씀 없으세요? 배우자가 정신병력과 같은 중대 질병을 속이면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니까요. 뭐 찾는 거 있어?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었는데요.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. 승규 씨를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일까요? 짐 좀 맡아달라고 찾아온 게 마지막이었어요. 너 무슨 생각해? 에? 얼굴은 왜 빨개지니? 싫어! 안 먹는다니까! 누가 이렇게 버릇없이 굴렸어, 어? 엄마, 내놔! 아,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? 엄마?